오늘 산을 참 많이도 탔습니다. 능이는 실패했고요. 뒷집 형님도 이 부근에 산에 왔다고 그래요. 어디에 있다고 방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쪽으로 가면 무주 구천동 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국립공원이고요. 어디 위치만 알려주면 제가 찾아갈 수 있어요. 헬기장 근처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그쪽 헬기장으로 가면 돼요. 옛날에는 헬기장이라고 그랬는데 뭐 비상 뭐 창조 같아요. 혹시나 뭐 산불 같은 거 나고 뭐 그러면 아무튼 뭐 헬기장이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등산로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그래도 다니기는 쉽네요. 여기까지 오려면 한번 보십시오. 국립공원 이렇게 적혀있죠. 이렇게 국립공원 요 부근에 아마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찾으면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근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드디어 산에서 형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만나기가 정말 어려운데 어디 어디에서 만나자고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형님은 다른 쪽에서 올라오고 나는 또 반대편에서 올라오고 아무튼 만나기는 만났습니다. 좋은 모습 있으면 그때 보여드릴게요. 버섯 이름은 가지버섯이라고 합니다. 이 주변에 조금씩 보이긴 하네요. 저기도 보이고요. 여기는 햇빛이 마주치는 그런 곳인데 이렇게 버섯이 자생을 하네요. 이거는 계란버섯 같은데요. 달걀버섯. 달걀버섯도 보면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곳에는 뭐냐면 무주구천동 그 장공리라는 그런 곳이에요. 국립공원 선인봉 쪽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쪽에 가면 무주구천동도 보이고 리조트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웬만한 사람들은 뭐 잘 못 오죠. 1년에 한 두 번씩은 이곳에 오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 보면 말구버섯도 보일 수도 있고 또 상암버섯도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뒷집 이제 형님과 이 산에서 이제 만났어요. 저렇게 이제 썩은 나무에 말구버섯 달릴 확률이 많거든요. 조금 비탈지긴 하지만 뭐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인봉 가서 뵙도록 할게요. 이곳은 1200고지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가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노루 궁뎅이 버섯 보이네요. 작아서 따지는 않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담아 보는 겁니다. 여기가 선인봉 정상입니다. 다 왔어요. 여기까지 오려면 한참 와야 됩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기가 보이는 저곳이 이 무주구천동이에요. 무주구천동. 네, 한번 보십시오. 저기가 무주구천동이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참 보이죠? 저기 저기가 석기장 리조트예요. 저기가 리조트하고 무주구천동하고 거리가 조금 있죠.
그래서 구경 할 곳은 무주구촌동 위쪽으로 이제 백년사 쪽으로 올라가면 구비구비 비경들이 많아요. 이쪽으로 와서 이제 여기가 전망대예요, 전망대.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르면 정말 시간 계산하지 않고 무작정 와야 됩니다. 작년에도 여기 한번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와,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뭐 구름하고 하늘하고 산하고 이렇게 왔다 갔는 그런 곳이에요. 아, 정말 멋있죠. 이렇게. 벽유산입니다. 저 구름 있는 데가. 네, 맞아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좋은 구경하고 또 멋진 등산 했네요.